안녕하세요.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준비 서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내면 줘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 실무 지식도 몇 가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드리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서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국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내면 지급 명세서, 그리고 부가세 원천세 신고서, 그다음 지방세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먼저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 발급을 누릅니다. 조회 발급에 이렇게 보시면 세금 신고 납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속 연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2018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2017년을 조회해 봤습니다. 2017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니까 밑에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이렇게 내역이 이렇게 쫙 뜹니다. 보시면은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신고드리 같은 거 의뢰하실 때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1. 기본사항에는 신고 안내 유형과 기장 의무 구분, 그 다음에 뭐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등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비유형 복식 부기 의무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는 보시면은 2017년 기속 사업장별 수익 금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라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업종 코드, 그다음에 수익 금액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칸은 비어져 있고 업종 코드로 이렇게 94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아, 나는 프리랜서 사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 외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면은 합산 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중요한 자료고요. 보통 동그라미가 나와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세무사 실무를 하다 보면은 보통 근로소득자인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가끔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그 합산 신고를 누락하셔가지고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자료예요. 중간연합세액, 우리가 11월 달에 중간연합을 하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 그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항목, 여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 그 다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납입액,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인 퇴직연금과 연금 계좌 납입액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모친 이세 가지가 제가 세무 실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보는 자료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신고 시 가산세 적용할 항목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 시이 납세자 같은 경우는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 비유형 복식 부기 의무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정보가 표시되니까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감행 뭐 이런 거 사업용 계좌 미신고 이런 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